클레드 베인 그럼 때려놔야 필각을 못 잡지 않을까 그죠? 좀만 더 때리면 다이브 될 것 같은데 어? 근데 템 나올수록 베인이 유리하지 않을까? 한 발을 닌탑 가는 게 나을지도 그리고 아 죽었다 닌탑 갈지 광전사 갈지 고민이긴 하네 이번 판은 이걸 가야 원콤이 안 나면서 지속딜로 이길 것 같거든요 보니까 나도 6렙은 찍어야겠는데? 없니? 뭐 안 되네? 뭐야 이거 무리였는데? 이게 뭐야? 아니 뽀삐가 어떻게 하면 이걸 들어올 수가 있지? 아니 근데 저거 못 봐서 그래요. 이게 왜 들어왔냐? 클레드도 너무 아니라다. 여기서 공 쓰는 게 사실 뭔 침포냐면 제발 내가 궁극기로 상태 이상 저항일 때 선고를 허무하게 날려줘 딱 이건데 아니 베인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써줄 리가 없잖아. 하지 말자. 30만원 안 오고, 와도 뽀삐인데. 아. 야, 얘네 진짜 못한다, 그죠? 가버려. 너희 손에 좀 보자. 너희 더 배워와.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좋습니다. 아, 바비. 정말 쓰지, 탈리아야. 어, 근데 빨리 썼으면 살지 않았을까? 어, 그래, 그래. 어, 근데 차영이네? 나쁘지 않다. 바텀 그만 좀 죽으면 안 돼. 근데 그 말 어차피 상대 바텀도 상대 탑한테 똑같이 하고 있긴 해. 아니, 클레드 뽀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 뒤져주면 안 됨? 이러고 있음.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. 셀슬 뽀삐가 탑 더러울 때도 됐는데. 여기서 더 오면 진짜 그건데. 여기서 더 오는 거 진짜 뇌절이야, 뽀삐야. 바텀 왜 또 안 보이니, 근데? 오히려 클레드가 다른데 갈 수도 있거든요? 클레드가 탑 버리고. 야, 진짜 독하다, 독해. 이걸 또 와? 미친 사람이야, 이거? 심지어 부시에 숨어있음. 그게 더 소름임. 이게 말이 되냐. 뽀삐 또 오는 거나, 이거. 그래, 그래, 그래. 절대 안 죽어주마. 뻔하지, 그냥, 그죠? 클레드 무빙만 봐도 그냥 보여요, 어? 뽀삐 뒤에서 마공점으로 넘어오겠구나.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, 움직임이. 뭔 얼마인가요, 야. 님들이 이 베인이었으면 7킬 2댓이 아니라 2킬 17댓 했어, 지금. 정글 차이를 부르짖으면서 2킬 17댓 했다니까, 이거?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. 상대도 주어 스킬이 몇 개 없어가지고.
Double kill.
지금 솔랭에서 탑베인한테 050 당하고 왔는데. 긴장스러워.
세계가 파괴되어 전장 지대가 되었습니다. 저를 지켜주세요.